오늘도 일본에서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5월 이후로는 총 7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발생한 홋카이도 쿠시로 지진은 도마리 원천 폭발의 위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불의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며 지질학자들은 불의골이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인근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해 있어서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재난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인들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많은 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있으면서 대지진과 화산 폭발의 두려움이 일본 열도를 떨게 만들었었습니다. 전조 현상들이란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 실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저녁 9시 21분에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또 분화했으며 분연은 화구에서 2,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의 화산들도 문제이고 멀리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연일 화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는 불의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반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말굽 모양의 지진 화산대가 바로 불의골이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화산 폭발 관련 해저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진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거대한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된다면 일본 인구 1억 명이 사망을 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큐슈의 경우 한국과 지척에 있는 가까운 곳이라서 한국의 안전 역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일본의 기상 위성이 태풍 아쿠픽과 일본 니시노시마섬 해저 화산 폭발을 동시에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이오지마섬에 해저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도 남쪽 해상 오가사와 자제도 중앙에 있는 화산섬 이오지마의 북동연안 대저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오지마 북동 해안에서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특정 수역의 색이 변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이오지마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위에 뽑힌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화산은 니카라과의 아포야케 화산이고 3위는 이탈리아의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이고 4위는 일본 쿠마모토 아소산이고 5위는 멕시코의 트랜스 멕시코 화산이고 6위는 인도네시아의 아군산이고 7위는 카메룬의 카메룬 화산이고 8위는 필리핀의 타할산이고 9위는 필리핀의 마욘산이고 10위는 인도네시아의 켈루트 화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인 일본의 이오지마는 이오지마 근처에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이즈제도 지진 규모 4.9 1월 11일 오후 1시 50분 35초에 일본 오가사와라 도에서 지진 규모 4.4 진원의 깊이는 519.1km였습니다. 며칠 전에 홋카이도의 지진과 더불어서 쇼와신산 역시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진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위인 이오지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남단 근처에 위치해 있고 섬의 남서쪽에는 쓰리바치산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의 이오지마 전투에서 개전 첫날에만 미해병대 2,500여 명이 전사하였으며 일본군 역시 2만 1,000명 중에서 10%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에도 3월 2일부터 8일간 계속 전투를 계속하다가 결국 일본군 사령관 쿠리바야시도 전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1개월 이상 된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이 났으나 양쪽 모두 엄청난 인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일본 육군은 2만 1000명 가운데 216명만 살아남고 모두 전사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인 이오지마에서 가장 높은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장면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